사주팔자에 60대의 대환장으로 좋대서 버티는 중. 재물운, 결혼운도 그때 다 몰빵해서 터진 데가지고 60대 나이에 이제 새 출발을 좋은 이성과 새 출발을 하신다니. 아, 그래도 노년에 이렇게 좋대는 것보단 낫거든요, 솔직히. 젊어서는 참을 만한데 늙고 내가 병들고 그랬는데 팔자가 개판 난다. 인생 곱창 나면은 여러분 진짜 끔찍하거든요. 노년에 인생 곱창 나면은 60에 결혼은 인생은 60부터. 네, 60살이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요. 제가 43살이잖아요. 17년 후면 내가 60살이에요. 17년이라는 세월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금방 가요. 여러분들 지금 나 늙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생각보다 60살이 금방 온다니까? 40살에서 60살은 진짜 거의 이렇게. 그리고 좀 오래 살것 같아요. 100세가 뭐야? 나 오래 살고 싶진 않은데 오래 살 약간 그런 느낌이. 아,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니까 고기 많이 안 먹고 그러니까. 마트 갔다 오셨어요? 마트 제가 어저께 갔다 왔는데 오지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 하는 후렌치파이 과자 같은 거 사왔는데요. 채소가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애호박 3개면은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내 노동의 가치가, 1시간 노동의 가치가 애호박 3개 정도 돼요.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여러분들. 네, 그래도 정신줄을 잡고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어저께 아는 동생을 만나고 왔어요. 방구랑 이렇게 셋이 만났는데 진짜 몇년 만에 만났거든요. 한 6, 7년 개호반가? 한 5, 6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도 휴가가 하니까 만났는데 얘가 은근히 씀씀이가 크네? 우리랑 이제 식사하고 나중에 백화점 가서 원래 지갑을 볼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였어. 내가 또 주덤하게 꾸짖었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네가 지갑 그런 거살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집에 보냈죠. 3천만 원만 있어도 오피스텔 살수 있다. 흙수저가 왜 흙수저인지 아냐고. 이 경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하니까 계속 가난이 대물림 되고 1억 모이면은 진짜 아파트 괜찮은 거살수 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그 동생을 백화점을 못 가게 해놓고 저는 백화점을 갔습니다. 오늘 가가지고 백화점 한 바퀴 돌고. 근데 저는 안 사잖아요. 과자 정도만 사지. 과자, 잼, 무슨 스파게티 소스 이런 거 사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만 얼마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내 욕망을 억누른 거냐? 그러진 않거든요. 저는 딱그 정도만 필요하고 솔직히. 뭐 롤렉스 시계 같은 거 1200만 원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백화점 두 군데 돌면서 다 봤어요. 봤는데 저걸 왜 사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이해가. 그래서 되게 돈이 많은가 보다 저거 사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내 수준인 사람. 그러니까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인데 집도 없고. 근데 그런 시계들 턱턱 보고 난 걔가 놀라는 거야. 아, 야, 나 마흔 몇 살인데 카드지갑 교보문고에서 2만 원짜리 들고 다닌다고. 나 2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데 나는 괜찮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왔답니다. 엄청 아스다가 한 번에 훅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억누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비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굳이 내가 저 돈을, 난 필요 없는 물건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면 상관없습니다. 나보다 잘 벌면은 잘 버는 만큼 쓰는 것이고,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아껴 쓰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 사고 싶은 건다 사요. 되게 아끼지 않아요. 누가 좀 착각하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주된 수입이 엄마 지갑, 아빠 지갑인 애들이 흠, 너 절약 유튜버? 얼마나 잘 아끼는지 보겠어. 이러면서 내 눈으로 존나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있는데 내가 나 이렇게 아끼는 현명한 사람이랍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 나이가 드니 소유욕 없어짐. 생필품과 식료품만 사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생필품하고 식료품만 사고 나머지는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필요하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저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요즘에 돈 있음 주식 사고 싶음. 물건 사는 게 아까워지고 있음. 만약에 수익이 나면 이걸 팔아서 저는 또집 사는데 보탤 생각입니다. 맞아요. 20대 때 남의 시선, 본인 만족이라는 자기 손해로 샤넬, 루이비통, 지방시 등등 가방 사재꼈는데 진짜 그 돈으로 미국 주식 살걸. 개 후회돼요. 어릴 때 사치하는 거 진짜 절대 노릇. 아, 전철 타고 다니는 애가 되게 젊어요. 젊은데 지방식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 그거 보고 와, 나 빼고 다 아주 그냥 윤택하구만. 어? 나 5천 원짜리 에코백 들고 다니는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이렇게 모으려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저거 살 돈이면은 내가 주식을 사지. 그렇게 됩니다. 저는 먹는 건 솔직히 안 아끼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응?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중에서 옷은 솔직히 어느 정도는 포기해도 생존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집이 있어야 하고, 내가 누워서 쉴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먹는 거 중요하죠.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이제 충족시키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먹는 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먹는 거는 솔직히 내가 오마카세를 가는 거야 뭐 아니잖아요. 아 요즘 또 이상하게 조회수가 안 나오네. 다시 또 독한 경제 유튜버로서 경제 유튜버까지는 아니고 돈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받네. 그래가지고 매출이 떨어진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 유튜브 수익이 약간 또 하향세를 첫 단계. 내 집에 팔수 있는 물건을 다 팔자. 제가 좀 재고가 있거든요. 정리를 안 해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그거를 못 올렸는데 그냥 재고 떨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 치과에서 알바할까? 토요일 날 알바할까? 병원 알바는 좀 시급이 세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은 못 하는 거니까 뭐 최저시급 9,600원 이렇게 받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 이상 받습니다. 요즘 시세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도 시급 만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아나 토요일 날 치과 가서 알바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또 보여주면서 유튜브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응? 기득권들이 솔직히 우리 흑수저들은 흑수저로 계속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명품 이 정도는 입어야지. 내 나이엔 이 정도 들어야지.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계속 그지로 만드는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거기 절대 속으면 안 되고 이제 가난뱅이에서 중산층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육수를 뽑으면서 백화점을 가도 백 구경을 안 하는 그런 지독한 유튜버 샤넬 매장 그냥 지나쳐서 식품관 가는 유튜버 잼 살려고 제가 그 말하려는 그 요지를 아시겠죠? 저는 열심히 살아야지 대충 사는 것보다 솔직히 그게 더 행복한 거거든요. 제가 되게 젊었을 때는 상당히 나태한 시간을 보냈는데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행복한 거예요. 기득권에겐 흙수저가 필요하다. 나는 자본가고 집이 여러 채예요. 그러면은 계속 월세를 내줄 노예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을 사면 안 돼. 그러니까 막 흔들어야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흔들어야 되는 거야. 적어도 솔직히 우리가 늙어서 나락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게 풍요롭게 살자 이거죠.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주식 하지 말고 돈이나 모으고 내가 주식을 권하기가 애매한 게이 젊은 애들은 또 멘탈 털려가지고 지금 미국 주가도 막 쭉쭉쭉쭉 빠져나 7개월 내일이 곤두박질을 쳤는데 멘탈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또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멘탈이 안 되는 애들은 하지 말라고. 괜히 주식 샀다가 꼬라박고 손해보고 그러지 말고 저는 집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집을 사고 나선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죠. 주식으로 불려가지고 이사 가야지 했는데 그게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갈 타이밍에 주가가 쭉쭉 올라간다는 그런 약속을 한게 아니죠. 우리가 적금을 든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내 능력을 과신하고, 그래서 살짝 놓고, 오늘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책 팔고 즐겁게 집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돈 모아야겠습니다. 그쵸? 안 읽을 책은 빨리 팔고, 제가 말했잖아요. 책 사놓고 안 보는 것 같다고. 이것도 낭비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책값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잖아. 근데 안 읽으면 낭비입니다. 나도 이렇게 싹 팔고 오시고 저에게 세 번의 기회가 왔냐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는 없는 것 같고 솔직히 제가 아등바등 만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방질 수도 있는데 저는 막운 좋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가오지 않았고 작은 성과라도 아득바득 이를 갈고 잠을 안 자고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얻은 성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운은 거의 없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행운이란 로또 그거 5만 원짜리 된거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뭐 복이 있다, 행운이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현실은 로또 5천 원 되기도 힘듦.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계속 똑같은 번호로 찍거든요.
지금까지 한 2년, 3년? 계속 똑같이 찍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도 되고, 번호 하나도 안 맞을 때도 나오고, 5만 원도 되고, 이런 식이었어요. 주식하듯이, 로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무지성으로, 일주일에 한번 5,000원, 이렇게만. 딱 정해가지고. 그게 재미죠. 나뭐 되면 좋죠. 나 1등 되면은, 저 소박하게 이게 세금 떼고 10억 정도 되면은, 방송 접습니다. 아니면 시침 뚝 따고. 계속 방송을 하고, 여기 이제 세트장이 되는 거죠. 세트장스럽게. 자기는 이제 좀더 좋은 집 사고, 눈을 낮추면은 솔직히 10억이면 꽤 좋은 집을 살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내 집으로 하고 여기 세트장인 거지. 여러분들을 이제 능멸하겠다 이거지요. 갑자기 좋은데? 기분이? 돈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복권이 되고 싶나? 복권을 사면 된다. 저는 진짜 약간 루틴 같은 거죠. 안 하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사야 되는데. 로또 사야 돼. 빨리 사야 돼. 로또 안 되면 5,000원이 그렇게 아깝던데. 내가 5,000원어치 행복을 산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그런, 그 기분 좋은 그런 꿈을 꾸는 거. 그게 5,000원이면 싼 거지. 저의 헌금입니다. 제 종교. 제 종교기 때문에 헌금 5,000원?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로는 낼 만하다. 진짜 5,000원으로 어떻게 행복을 삽니까? 저는 샀어요. 5,000원으로.